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지금 밭에 쪽파가 지금 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에 일부 이제 김장 담을 때좀 쓰고, 지금 이 쪽파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쪽파가 가을에 두 쪽씩 이 붙은 거를 여기다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겨울이 됐지만은 이 가지를 많이 쳐서 지금은 이게 이 하나가 지금 한 10배 정도 이제 불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 뽑아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녁때인데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에 잎은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밑에 이제 새순하고 요 밑에는 지금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거는 이제 매년, 이제 내년,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쪽파씨를 이제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두세 가마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한 6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순경에 이 쪽파가 이제 가지를 지금보다 여기서 좀더 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캐서, 이제 하우스나 마당에 잘 말리셔가지고 엮어 놓으셨다가 이제 또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또 쪽파를 이거 모양 이렇게 이제 두둑을 적당히 만드셔서 한 20cm나 25cm 정도 간격을 띄시고 쪽파를 위에 자르셔서 두 개씩 붙은 거를 심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 10배 정도 불어나는데요. 이게 내년 봄에 가게 되면은 또 가지를 또 새끼를 쳐서 또 이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쪽파를 작년 가을에 심으셔가지고 남으신 거는 내버려두셨다가 봄에 종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이제 날이 춥고 그러니까 이제 고자리파리가 안 먹었지만은 내년 봄에는 이제 2월 이제 말부터 3월 초에 이제 날이 따뜻하고 해동되게 되면은 고자리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지역 이제 봐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올해인데 올 봄에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에는 이 고자리파리약을 뿌리셔야 이 쪽파가 죽지 않고 가지를 잘 치고 이제 실하게 잘 커가지고 종자용으로다가 많이 캘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봄에 고자리파리약이나 잎재를 안 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고자리가 먹고 별로 쪽파 수확을 못하니까 내년 봄에 3월 초순경에는 한번 풀이 있을 경우 매시면서 고자리파리약 잎재를 뿌려주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을에 여기다가 저기 쪽파를 심을 때 냉이 씨를 조금 뿌렸더니 냉이가 이제 가을에 뜯어먹다가 지금도 보면은 여기 냉이 뿌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이게 내년이 아니지, 올해지요. 올 봄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 되게 되면은 냉이가 다시 이제 또 새파랗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맛 없을 때 냉이를 캐서 이제 무쳐 먹던지 이제 국을 끓여 먹으면 굉장히 좋아서 일부 조금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봄에 거름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은 내년 봄 자꾸 제가 지금 해가 바뀐 지가 며칠 안 돼서 자꾸 내년 봄이라 그러는데 올 봄에 2월 달쯤에 2월 말이나 3월 달쯤에 거름이 좀 적으신 것 같으면은 복합비료를 좀 비가 온다 그러면 복합비료를 좀 주시던지 아니면은 요소에다가 염화가리를 조금 섞어서 요소가 2, 가리가 1 비율로다가 한 2대 1 비율로다가 섞으셔가지고 비올 때마다 약하게 한두 번 정도 뿌려주게 되면은 이 쪽파가 알도 굉장히 굵어지고 또 염화가리를 뿌렸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쪽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봄에 제가 이제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은 가을에는 좀 이게 쪽파가 흑성병이나 흑반병, 녹임병이 좀덜 걸리는 것 같은데, 봄에는 제가 보니까 겨울을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살균제를 안 주니까 이 종자로 할 거는 이파리가 어느 날비 맞으면서 싹 거뭇하게 말라버려가지고 이 골파, 이 쪽파가 알이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추 탄저병 약 주시던 거 남은 거 있으시면 봄에 한번 약을 주시게, 살균제를 주시게 되면은 잎이 파랗게 잘 컸다가 나중에는 이게 검정 반점이 찍히거나 노랗게 마르지 않고 단풍이 들 정도로 잘 마무리가 돼야 이 쪽파 씨가 굵게 생겨가지고 수확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쪽파 남으신 분들은 내년 봄에 꼭 비료를 한두 번 주시고, 그 다음에 풀이 있으면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살균제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또 캐는 시기는 너무 늦게 캐게 되면은 이 골파가 사그러졌다가 다시 또 새싹이 내밀으니까 노랗게 잎이 단풍이 들었을 때 캐보셔가지고 알맹이가 실하게 됐으면은 그때 캐서 건조를 잘 하셔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엮어서 잘 두셨다가 바짝 말려서 종자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